안녕하세요. 홍보정책가 신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 회사를 오려면은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걸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걸어서 출근을 하냐고요? 오늘은 탄소 중립데이. 저희가 그 일상생활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뭐 자동차를 탄다거나 밥을 먹는다던가 여러 가지들. 그래서 탄소가 배출되는 거를 그만큼 또 다시 흡수를 하는 거예요. 탄소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합 0, 0이 되는 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비도 와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땀이 원래는 나거든요, 여기 오를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땀이 나면은 손수건을 이렇게 닦을 준비를 하고서 손수건도 챙겨왔는데 다행히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휴지 대신 이 손수건을 이용해서 담을 닦는 거죠. 땀이요? 땀이요. 배출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계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탄소가 배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를 쓰는 건데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 대신에 저희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사무실을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합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세요. 이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답니다. 많이 먹어, 식물들아. 많이 먹고 산소 많이 뿜어줘. 제가 오늘 이 탄소 데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오. 제가? 근데 주님, 탄소 절감하신다더니 전자레인지를 쓰시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번 봐주세요. 제가 밥은 뜨끈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흰밥에다가 장조림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끝나고 뭐 컵라면 같은 거 드시는 거 아니죠? 안 먹어요, 저는. 일회용 같은 거 안 써요. 잘 먹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는 것도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특발.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국물이 좀 필요해가지고.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를 좀 마셔야겠죠? 보통 카페에 가면은 영수증이 종이로 주잖아요. 저는 종이 영수증 말고 전자 영수증으로 탄소를 절감시켜 보겠습니다. 전자 영수증은 이마트, 올리브영, 그리고 스타벅스 등등 여러 가지에서 가능하니까요. 확인하시고 종이 영수증 발급받지 말고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받으세요. 이거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일회용 컵이 아니라 텀블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컵 사용하기를 체크하셔가지고 주문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탄소를 배출을 안 한 거예요. 맛있다. 유튜브는 저화질로 이렇게 이게 보기 편하거든요. 저희가 메일을 많이 저장할수록 저장 데이터들의 그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메일 안 읽는 것들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안 쓸 때는 절전 모드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 이후에 폐건전지도 수거함에 갖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소감도 열심히 찍었는데요. 오디오 문제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탄소 중립 데이를 실천해 볼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탄소 중립 데이 한 번쯤은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디오 문제는 PD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